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욥기. 그러면 몇 년 전이요? 3500년 전이요. 그럼 그때는 만원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뭘로 별자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 눈이요. 그러면 그때는 별자리 개수까지도 셀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자리를 보면은 묘성 같은 경우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별 하나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별이 떨기 모양으로 뭉쳐진 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다른 분들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 뭉쳐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은 뭐냐? 우리가 삼성 보면 별이 몇 개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개 있으면은 우리가 멀리 있으면은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인지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이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에 계신 세 분은 저하고 같은 거리입니다. 맞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요.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사람도 멀리서 보면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별이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거리에 있는지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뭘로 봐요? 예, 아주 잘 볼 수 있는 만원경을 봤더니 별 세 개가 바로 오리온 자리의 삼성은요. 같은 거리에 있는 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5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 띠가 한 띠가 아니라 띠가 풀어진 거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만환경 덕분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입증되는 겁니다. 5분 지났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로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하면서 이 성경에서 나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내가 모르는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간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하고 알아보고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투자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전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매일 저녁 7시 반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합니다. 예, 30분이면 집중력이 흐려진다라고 하는데 흐려질 때마다 같이 읽어주시면서 우리 집중력을 좀 높이면서 한 주간만 투자해보자고요. 자, 내일 계속됩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또한 올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리는지 또한 그것을 올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 또 모두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